봐봐봐, 더 놀라운 걸 보여줄게.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요? 보여드릴 만하죠? 오늘은 한국의 라스베가스, 인천의 인스파이어 호텔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는 인포메이션을 안 주고 데리고 와야 돼. 그냥 호텔 가서 밥 먹자 이러고 데리고 와야죠. 우와, 그래 사람. 대한민국에 점점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원 스타필드 보여드렸죠? 스타필드가 MZ세대를 겨냥한 복합 쇼핑몰이라면 인스파이어 호텔은 시니어와 가족을 위한 복합 호텔입니다. 스타필드는 합리적인 가격과 먹거리 그리고 쇼핑을 즐길 수 있다면 인스파이어 호텔은 가격대가 좀 높은 고급 레스토랑과 다양한 명품 제품들, 거기에 더해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비싸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대가 합리적인 식당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부는 이렇게 편의점도 있고요. 라면 냄새. 저기 라면죽들이 엄청 많아. 바로 옆에는 이런 자리가 있어서 도시락을 까먹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사발면을 이곳에서 먹기도 하던데 호텔에서 사발면 냄새라니. 럭셔리 호텔에서 이런 모습은 좀 낯설죠? 럭셔리와 업셔리가 뒤섞였습니다. 야매주부.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럭셔리 맞습니다. 호텔 건설비만 6조가 들었다고 하고요. 호텔 대지 면적이 14만 평, 축구장 64개를 합친 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체 객실 수만 1275개. 여기 호텔은 하루 얼마예요? 호텔 숙박비 싸지 않습니다. 제일 저렴할 때가 이 정도고요. 주말에는 4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평일에는 한 그냥 하면 30만 원이고 이제 여기서 뭐 해변 이벤트 뭐 이런 거 하나 봐. 그때는 뭐 한 20만 원대도 되겠는데 보통 주말은 1.5에서 2배 정도 된대. 우리는 이곳 음식점도 궁금합니다. 저희 정면으로 갔다가 우측 갔다가 다시 정면 가시면 같은 바깥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합리적인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커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지도 보고 가려고. 네, 저쪽에서 시그니처 레스토랑으로 가보자고. 그래요, 저기서 가봐요. 지도 없으면 여기 못 찾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곳은 가든 팜. 샐러드 바만 선택하면 34,000원이고요. 메인 요리를 함께 선택하면 39,500원. 맛있는데? 그지? 겉바속촉 너무 맛있어. 딱딱할 것 같았는데 너무 부드러워.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재료만을 사용했다고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고급진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 다 되게 신선하고 재료도 너무 좋아. 4만 원이면 괜찮아 아주. 처음에 점심 샐러드로 39,000원이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훌륭한 가격이네. 이 집 이름 외우고 싶어. 외우셔야죠. 가든 팜 카페. 잠바 입고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못 샀습니다. 지금 사면은 100살까지 입을 수 있어. 그렇지. 가격을 물어보고는 갑자기 고민이 사라지더라고요. 130만 원이라고요? 얼른 벗었습니다. 28만 4천. 여행 가면은 이런 거 최고야. 가벼워서. 맞아. 그리고 트렁크에다 이건 넣어가지고 갔다가 집 늘어나면은 그냥 꾸역꾸역 매는 엄청 들어가 가방으로. 밑에 바닥이 엄청 넓어. 넣는 대로 늘어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무게가 없으니까 어. 다른 거 많이 넣어도 되는 맞아, 거야. 맞아. 214만. 저거 사야 되겠다. 외국보다 어때요? 국내 여행이? 라스베가스 가봐. 와, 이런 데다 돈 들였지. 라스베가스는 이게 만든 지가 오래돼가지고 화질이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 라스베가스를 표방한 인스파이어 호텔. 사실 라스베가스의 규모를 따라갈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한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을 불러 모았던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이곳 때문입니다. 봐주세요. 우리 멘트가 너무 재밌어요. 아, 얘가 여기 있어요. 우리 집에 개놈의 새끼는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왜 개놈의 새끼 못 들어오는 거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인천의 인스파이어 호텔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에 갈 수만 있다면 평일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처 맛집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나는 굳이 호텔에서 비싼 음식 사 먹기 아깝다 하시는 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을왕리 근처의 막국수집인데요. 상호는 동해 막국수. 먹을만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을왕리 막국수 맛집으로 소문난 집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저의 본연의 임무 미국 커스코의 신기한 제품과 한국에서 철수한 월마트 상품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가 많으면 더 빨리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マチ입니다. 개인 뭐 주택이나 만약 개인 주택 이런 창고 그냥 창고를 그냥 요새 왜 그 창고시 카페나 뭐 회사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그런 거 지신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치?